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어린이 교회가 겨울 말씀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45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얌얌 하나님의 말씀 먹기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제 안수기도를 하러 갔는데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매 같은 눈으로 가정을 살피고 뭐가 아쉬운지, 뭐가 어려운지 이런 걸 아주 세세하게 기도합니다. 할머니의 편찮으신 것 회복하게, 할아버지 아프신 것 회복하게, 또 부모님 서로 싸우지 않게, 뭐 엄마가 짜증내지 않게, 뭐 이런 거다 기도해요. 평강을 달라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진짜로 또 안수기도 할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엄청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요즘 또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묵상, 그리고 연초부터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출석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사순절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와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딱 받고 인생을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놀라워요. 정말로 또 매월 초하루 성찬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 교회 안에, 새신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엘리사들이 자라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는데 설날 지나고 나서 아이들의 헌금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뱃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일조 봉투에 딱 적어서 해요. 엄마 아빠가 뺏어다가 십일조 봉투에 넣은 거 아닐까 싶은데 자기 손으로 세뱃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글씨를 보면 이게 강제로 쓴 건지 기쁨으로 쓴 건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쓴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이제 갓 중학교 1학년인데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부모님한테 돌아왔는데 부모님과 오랜 시간 오랜만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직접 드렸어요. 제가 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어른도 쉽게 못할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손이 크나? 어쩌려고 이러나 한 생각하다가 회개했습니다. 진짜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그런 꿈 같은 세월이 자기에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해서 그걸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오늘 지금 성경 골든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애찬실에서 만나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냐. 말씀을 얼마나 먹고 얼마나 깨달았냐. 지금 통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작년 성도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잘 도와주시고 뭔 행사한다 그러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금도 내시고 그러는 역사가 있어서 진짜로 엘리사를 길러내는 엘리야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거, 우리 순자가 상순, 중순, 하순 뭐 이렇게 말하듯이 1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이라 그러면 40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날짜 계산을 하면 46일이 됩니다. 왜 사순인데 46일이냐? 거기에 주일이 6번이 끼어 있는데 주일은 사순절에서 빠집니다. 오히려 주일은 부활절에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사순절 안에 있는 주일 6번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구조가 재미나죠. 그냥 엄숙하게 절제하고 고난을 체험하고 이런 걸로만 40일을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부활의 기쁨을 한 번씩 부활을 맞는 심정을 연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종합적인 구조로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 부활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면 훗날에 있을 우리들의 죽음 뒤에 그 일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지킬 필요가 없죠.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거, 그게 영적인 사망입니다. 근데 그 끊어졌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가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교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체험, 그게 바로 사순절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주님이 십자가 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거를 직접 우리가 체험하는 그 시간이 부활절이니까,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잊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고 새 출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부활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 나중에 또 주실 것이니까 나 막 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주시는 그 다시 주시는 기회를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의심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오늘 주일을 통해서, 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새 출발하시는 그러한 사순절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하면서 성서일관은 우리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또 베드로 사도의 세례에 관한 해석을 읽도록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희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 차례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참 좋았다, 너무너무 좋다 하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 그러거든요. 토브, 토브, 토브. 매일같이 창조하시고 나서 토브하시고 토브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창세기, 이게 토브, 토브 하면서 즐거워하셨던 게 창세기 1장인데, 6장에, 불과 6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짓는 죄악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아담이 범죄했죠. 그 아담의 자손들이 또 범죄했는데 형제 간에 서로 싸워서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타락의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신라권하고 인간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온 땅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다, 아주 차고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 전체가 타락한 문제에 휩싸이면서 창조주께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간의 창조를 후회하시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고민하면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아주 완벽한 파괴를 이루셨어요. 비로 파괴하셨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늘이 뚫렸고 땅에서 구덩이가 파져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비가 40일 주야로 내렸다 그랬습니다. 지구 전체가 당한 재난이었고 온 천지가 폐해로 변했고 너무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장면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변덕이나 하나님의 잔인함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해서 스스로 자기 멸망의 길을 가는 거를 그나마 다시 스톱시키고 다만 얼마만이라도 남겨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사람을 지은 것도 후회하셨지만 홍수 심판을 하시고 나서도 계속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고소하다는 듯이 내린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상처를 받아가시면서 고통 가운데 행하신 그러한 불가피한 조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측면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의 사랑으로서의 홍수 심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구름 속에 담아주신 무지개,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존재하는, 구름 속에 담겨있는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름, 그러니까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인류의 절망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구름에 쌓여서 갈 길 모르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돌보겠다, 내가 다시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게 무지개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인류에 대한 증오의 심판이 아니고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훗날에 사도 베드로가 내린 해석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뭔 뜻이냐면 멸망의 길로 가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것. 이때의 세례는 전부 다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과거에 누구누구는 죽었고 다시 물 바깥으로 꺼내면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게 세례였습니다. 홍수 심판, 그거는 인류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세례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시편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 많은 인간들을 다시 살리려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게 히브리어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불쌍히 여기다 하는 이 단어가 라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집,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궁하고 긍휼, 이게 똑같은 근원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짐작하면 그렇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엄마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보다 뱃속에 있는 생명에 가 있잖아요. 아기를 중심으로 먹고 아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기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방식을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은 연약한 부족한 존재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약한 우리의 입장으로 내려와서 우리하고 눈을 맞추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전능하심을 제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게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죠. 그렇게 보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거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방, 사방방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사각형이다. 사각형 배라는 뜻입니다. 무슨 배가 사각형이야? 배는 유선형이어야 되는데 사각형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지시하는 대로 네가 사각형 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크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모습도 만들고 내부의 구조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8명, 노아의 가족 8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찍으신 짐승, 암수 한 쌍씩 해서 전부 다 거기 아파트에 뭐 이렇게 납골당에 뭐 넣듯이 이렇게 다 그 방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말하는 방주, 사각형 배,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러는데 테바라고 하는 게 사각형 상자를 말해요. 우리가 모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아시죠? 히브리 아이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라 하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그 어머니가 숨기다 안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기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 꿀을 바르고 물이 새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담요를 얹고 모세를 담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밀어넣었으니까 이 나일강이라는 게 악어도 넘실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업으로 그물을 치고 하는 건데 그 사이를 다 뚫고 들어가서 애굽 공주가 목욕하는 그 현장까지 당도하게 만들었다. 이게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차이 있지 방주나 갈대 상자나 똑같은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가 배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도 없어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할 때 설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테바, 갈대 상자 그리고 방주였습니다. 유일하게 바깥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주변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을 살펴보면 전부 다 그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그 동물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동물들의 소음,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서 나오는 그 악취, 분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방주, 구원의 방주 안은 굉장히 괴로운 공간이었을 거다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장에다가 문을 내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난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깥으로 빼내줄까 라고 하는 것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든 그 방주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를 타고 그 힘겨운 세월을 하늘만 바라보면서 견디고 나는 게 그게 바로 세례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진짜로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 나아가는 배. 세속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이것만은 우리가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러면서 방주를 의지하고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그 방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 읽고 성교하고 실천하고 친교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거쳐서 이제 세례 사건으로 새로운 인생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9장 8절부터 17절까지 10절에 10절에 달하는 이 내용 동안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약하고 언약의 상징이고 언약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가만히 보면 이게 계약이라는 뜻인데요. 계약은 갑을이 있잖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당연히 을이 돼야 되는데 읽어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을을 자처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인즉슨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14절 16절 보면 이런 계약이에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거 우리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내가 그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 능력을 조절하고 다시는 인간을 홍수로 심판해서 멸하지 말아야지 이걸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한심한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징계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구제불능이다 싶으면 파멸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놓고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너무너무 존귀한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건데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건데요. 이상하게 오늘날의 인류를 보면 하나님의 약을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징계를 내려주십사라고 막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범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을 때 다시는 벌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인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멈추려고 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도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 세계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닮은 인간도 서로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세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평화롭게 살아도 부족한 일에 너무너무 전쟁을 내서 물가가 오르다 오르다 못해서 사과 한 알이 만 원이 되는 세상이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 비싼 사과를 먹고 있대, 세계에서. 하늘의 무지개를 걸어두고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도 노아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제발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구원하자라고 하는 이런 결의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노아 한 사람으로 그만큼의 생명체를 구원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노아를 찾고 계신 걸 거라고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해피칸타타 그게 바로 우리의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품은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인도하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 고향의 사람이기도 한데 평생을 한글 사랑과 어린이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하시면서 아이들을 전부 다 시인으로 만들어내신 아주 귀한 선생님이 계세요. 이름이 이오덕이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시를 지으셨는데 3일 전에 지으신 시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동시였습니다. 당신의 제자 중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 정우, 현우, 연우입니다. 정우, 현우, 연우. 그러니까 큰 형 정우에게 동생 둘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시가 이렇습니다. 정우야, 김매고 보리밥에 풋고추 된장에 찍어 먹는 너는 알겠지.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을 무지개와 노을이 사라지고 빛과 물이 없어져 간다는 것을.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이미 이 땅에는 무지개와 노을, 빛과 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다 사라지고 있다. 너도 힘겨운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우야, 연우야, 너희들이 걱정이구나. 그래서 정우야, 부탁한다.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재난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아이들이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로 또 우리 사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경고 같은 것으로 우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재난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네 동생들, 너의 사랑하는 이웃들,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기회를 잡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방주의 삶처럼 괴로운 면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부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부활을 대망하는 복된 시간임을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에게 닥쳐있는 끔찍한 재난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노아의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겨울 때마다 하늘로 난 창을 바라보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다면 하늘에 뜬 무지개를 바라보며 구름 속의 무지개 나는 절망 속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류의 죄악이 온 땅에 충만해지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남은 자를 남기시고 인류를 새롭게 출발하시려는 홍수의 심판을 단행하시고 또다시 마음 아파하시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의리 되셔서 나는 이 무지개를 걸어놓고 내가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을 거듭거듭 하시는데 우리 인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서인지 또다시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우습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노아 당시에 그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노아의 방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내게 다시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순절 부활을 대망하는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